최근 올림포스의 하늘의 신전입니다. 이어서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초반에 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강다운 선수의 성향으로 봤을 때요. 자, 이거 이 정도 사고면 그래도 여기 구간에 잘 끼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합류가 되긴 해요. 아, 이제 우리 또 건드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 이게 진짜 문제가 강다운 선수고요. 네. 그러니까 뛰기 전에 라인이 뒤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김재원 선수 앞으로 절대 못 갑니다. 네, 고병호 선수 건드릴지 마가 됐어요. 특히 렉키니까, 상대방이 렉키니까 그냥 계속 폭포 조절을 해가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김재원이 아주 여유가 상당하네요, 이렇게! 아, 진짜 뭔가 하늘 푸른 듯한 기행이에요. 네. 와, 지난 시즌에 나 너무 외로웠어! 라는 듯한 느낌이죠. 이거 생각보다 온오프의 주인들 상당히 인상 깊은데요? 이거 임재원 선수가 진짜 이거 뭐... 이거는 우선 고병호 선수는 1등 이거 고정됐습니다. 확정시켜버렸어요. 1고 됐죠, 이제. 이거 이 다음에 떨어지는 순간에 또 안쪽 들어가면 임재원 선수가 확 돌려버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윤서영도 아래쪽 젖었고 김지민 올라온 건데 최준호 박지민이 아래쪽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윤서영 선수가 약간 생각이 많았죠. 상대를 좀 흘리려고 했었는데 임재원 선수가 사실 크게 뭘 하려고 하진 않았거든요. 임재원은 이러고 있어요. 네. 임재원은 윤서영도 흔들고요. 이러면 김우준 선수가 1대1 애결모드 진입해서 고병 선수 어떻게든 잡고 다른 선수들이 한 순위씩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리고 스크린과는 좀 다르다, 온라인과는 다르다는 걸 박태민 선수가 좀 느낄 것 같습니다. 오늘 확실히 좀 고전하고 있어요. 아, 차이가 좀 그게 많이 벌어지면서 1-4-5-7을 먹고 있는데요. 이 거리 차이라면 점프대 가기 전에 한번 붙을 것 같거든요. 이거 하나 정도로는 안 되거든요. 자, 과연 이 잡아도 사실 2-3-5-7이긴 한데 아직 7-8등이 확정은 아니라, 자, 우선 김우준 선수가 무조건 1등 잡고 봐야죠. 아, 고병수 살짝 네. 비교합니다. 김우준이 거의 뒤쪽까지 붙어줬고요. 돌리는 타이밍도 잘 넘어갔고요. 돌리려고 했었는데 고병수 선수가 약간 예측하고 잘 피했습니다. 일단 안전하게 뛰려는 김우준 선수인데 이 다음에 가속 붙었을 때 낙하하는 구간을 돌려버려야 돼요. 근데 김우준만 먹으면 여기 되나요? 김우준인데 김우준인데 라인은 흔들렸는데 역전 됐거든요. 익스도 없어요. 부스트 더 있고 드랩 타이밍 한 번. 그런데 고병수! 야, 고병수! 와, 뒤에도 각각 1대1 싸움 가고 있었네요. 와, 정말 치열한 상황이었었고 이거는 1등 싸움에서 또 고병훈 선수가 잘 버텨줬네요. 와, 정말 그 카트리그의 차세대들의 대결을 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그런데 이거 뭐 사실 마지막 순위 임재원 선수가 좋지 못했었지만 1랩 상황 보면 임재원 선수가 이거 완전 다 막아줬었고요. 자, 온오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만큼 그 경기력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경기력이 좋은데 경기 과정이 화끈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팀이 될 것 같습니다.